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말 그대로 efficient 다음에 market hypothesis.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 혹은 시장 참가자라고 보통 해요. 시장 참여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니까, 어떤 체제, 시장 경제 체제 내의 모든 시민, 체제 내의 모든 시민, 이걸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시장 참여자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집 아기도 그렇고, 강아지는 아니에요. 강아지 빼고, 고양이도 빼고, 돈을 쓸수 있는 화폐 사용의 주체를 시장 참여자라고 하는데, 이 시장 참여자가 어떤 상품을 고를 때 비슷한 모든 상품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그런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경제학적 법칙이 어떻게 동작할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 경제학적 법칙을 유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 이상적인 환경을 상정하는 거죠. 상정.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모든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떤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또두 번째 요소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참여자.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속인단 말이죠. 다른 말 말하면 어떤 바가지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정직하지 않은 참여자들로 인해서 정보가 왜곡되는 거죠. 정보의 왜곡. 이두 가지 요소, 이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어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효율적 시장이 가능하게 돼요. 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나의 어떤 지적 한계를 보완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인프라예요. 시장 인프라. 시장 인프라는 말트라고 약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 인프라가 우리 코딩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니까, 사람의 한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지능적 한계죠. 지능 한계를 시스템이 보완. 시스템이 대신해서 시스템이 사람 대신,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하여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참여자에 의한 정보의 왜곡이잖아요. 이 정보의 왜곡을 걸러내는 겁니다. 정보의 왜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인프라 역할이에요. 그럼 시장 인프라가 만약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모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의 왜곡을 걸러낼 수, 정보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사기, 뭐 바가지, 뭐 등등 등등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상행이죠. 정직하지 않은 상행을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떤 효율적 시장이 가능하게 되고, 효율적 시장 내에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다른 말로 완전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시장, 퍼펙트 마켓. 퍼펙트 마켓이라고. 누구나 완전 시장에 종사하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니까, 1번 이익은 성실한 사람이 이익을 보죠. 성실하고 정직한 시장 참여자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손해는 사기꾼 들어 손해 보죠. 사기꾼은 정부의 왜곡을 대상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손해를 봅니다. 사기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을 한번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성하고 지금 코딩하고 있는 시장 인프라예요. 시장 인프라 말트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말트는 마켓 as autonomous 하고 and real time 두 가지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은 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술들을 다 쓰죠. 오아시스 기반입니다. 오아시스 기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토노머스 부분, 오토노머스는 다른 말로 하면 AI 부분이죠. AI 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리얼타임 피닉스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런 실시간 기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마켓을 한번 새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말트 프로젝트예요.